자, 이건희 부장의 오늘 키워드는 항해 조건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조선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조선주 투자에 대한 이 방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갈듯갈듯 하면서 자꾸 멈추는 모양새인데 자, 부장이 이 조선주 어떻게 저희가 좀 투자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조선주가 오늘 오랜만에 반응을 보였는데 제가 한 4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선주에 대한 매기가 다시 한번 쏠렸다. 오늘도 이제 방금 또 뉴스가 또 나온 거 올라온 거 보면 한국조선해양에서 컨테이너선 또 내척 뭐 또 수주했다고 또 나왔는데 그쵸.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고 다시 한번 수주 잔고가 계속 지금 좋아지고 기존에 안 좋았던 저가 수주들은 점점 해소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이제 수주된 것들에서 실적이 올라오면서 이미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지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 네. 다른 회사들이 이제 흑자 전환에 이제 뭐 삼성중공업 1분기부터 했고요. 계속 이제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수주 잔고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지난해부터 증가한 수주잔고가 이제 흑자 전환이 점점 가속화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단기간에는 이제 한화에서 한국조선 대우조선해양 이제 한국조선 대우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좀 서비스를 바뀔 텐데 네. 한화 오션으로 바뀔 텐데 이 대우조선해양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한번 이제 주목을 받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좀 주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조선주들이 이제는 뭐 수주뿐만 아니라 실적도 이제 턴을 해주면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저 요건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조선주들 어떤 종목들도 체크해보고 모멘텀 어떤 거 좀 살펴봐야 될까요, 부장님? 일단 뭐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LNG 운반선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조선 3사인데 이게 단가가 제일 높은 선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 다른 기후가 있지만 여전히 LNG선은 꽉 잡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경쟁이 상대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조선업은 전 세계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쟁자들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 이제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 좀 늦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여전히 조선주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HD 현대중공업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대부분의 애널들이 아마 탑픽은 아마 이쪽을 잡을 겁니다. 대부분 투자 포인트는 여전히 실적이 굉장히 가장 빨리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애널들이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조선사와는 다르게 수직계열하고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그렇죠. 한마디로 엔진부터 조립까지 다 완벽하게 일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계열사를 갖고 있고 또 이제 다른 데보다는 여전히 현금이 많기 때문에 미래 사업에 대한 투자도 여전히 잘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LCD 현대중공업이 가장 탑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3분기부터 흑자전환을 했고 이미 그다음에 엔진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도 좋은 회사지만 엔진 사업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네. 다른 데 사서 이제 쓰는 경우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엔진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자율 운항 관련돼서 전문 계열사도 설립을 해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배들도 자율 주행 이런 게 이제 도입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좀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D 현대중공업을 일단 많은 분들이 탑픽으로 꼽아주고 계시고 이건희 부장님도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조선주 어떤 종목도 하나 체크해 볼까요? 일단 삼성중공업도 좀 주목해 보셔야 네. 되는데 워낙 또 한동안 안 좋았고 주가가 워낙 지금 뭐 바닥에 붙어 있죠. 이제 오늘 한 5% 가까이 오르지만 네. 사실은 별 4% 지금 4.4%인데 이 정도 올라도 간에 기별이 안 가는 주가 상승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게 2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네. 여전히 삼성중공업의 그 모회사가 삼성전자, 삼성전기 이런 회사들입니다. 네. 네. 그럼 결국엔 그쪽이 여전히 좋아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삼성에서 삼성중공업을 밀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가장 아까 얘기했던 단가가 큰 LNG 선박에서는 여전히 수주잔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LNG 쪽에 여전히 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해양 플랜트 사업이라고 한동안 안 좋았던 FLNG라는 이제
팩토리 LNG죠. 이제 한마디로 배에서 LNG를 만드는 엄청나게 큰 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의 그냥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이쪽에서도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삼성중공업만이 이제 수주를 따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한 대를 건조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주목하시면 삼성중공업도 이제는 바닥 탈출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중공업도 이제는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의견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요. 주가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조금 부양, 주가 부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을 이건희 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주들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 항해 조건, 조선주와 관련된 키워드를 저희가 오늘 처음 또 오신 최진욱 팀장님과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은 요즘 조선주 중에 어떤 종목 좀 눈에 보이시나요? 어떤 종목이?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조선주 하게 되면은 앞서 이제 설명한 대로 좀 대형 조선사들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네. LNG선이나 뭐 컨테이너선을 최근에 좀 수주를 한 기록이 있는 좀 대형 조선사 쪽을 좀 많이 볼 텐데 사실상 이쪽은 지금 주가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구간에서 현대 미포 조선 정도는 좀 한 차례 우리가 매수할 관점은 좀 유지를 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앞서서 대형 조선사들에 대비해서 속도가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올해 하반기에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분명히 좀 나타나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부분들이나 재무적으로 좀 전체적인 좀 상향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가 지금 영업이익 적자가 한 270억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이제 일회성 요인 부분들은 없었는데 일단 지금 PC선 비중이 지금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이 예정원가를 좀 화해를 하면서 좀 매출액이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은 들고 다만 이 부분이 좀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은 분명한 것은 좀 흑자로 빠르게 좀 전환이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수주 목표액도 한 40% 정도 좀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까지 좀 가이던스에 제시했던 수주 목표랑은 충분하게 좀 달성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만 그에 비해서 주가 위치는 지금 굉장히 좀 수주장고도 대비해서 좀 저평가 국면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좀 현대 미포 조선 쪽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